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아제이입니다. 오늘도 연축성 발성장애, 근긴장성 발성장애, 그외 목소리에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목소리에 컴플렉스나 다양한 문제들을 갖고 있는 분들을 또 만나면서 많이 느끼는 게 한편으로는 사회에서는 융통성이 없다라고도 해석이 될수 있는 부분이지만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진실성이나 양심이 발달이 많이 되어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놀라운 정도로 특징적인 거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거든요. 제가 늘 그런 것 때문에 딜레마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설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 라는 이 기본값이 보통 사람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되게 적당하게 말하고 적당하게 돌려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뭔가 되게 진실을 쫓으려고 하고 진실대로 해야 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강박적인 사람들, 그게 당연하다라고 믿지만 강박적으로 작용한다라고도 현대인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렇게까지 표현이 돼야 할 정도로 이렇게 진실성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제가 계속 조금은 부정적인 단어로도 표현을 했다가 그렇지 않은 그런 표현들로도 표현을 했다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게 작용하면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진실한 사람과 진실한 사람이 만나면 되게 좋은데 보통 사람들과 진실한 사람이 만나면 진실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피해를 봅니다. 아, 보통 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이걸로 굉장히 놀란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진실하지 않아요. 진실성의 가치를 그렇게 크게 두지도 않고요. 진실하다라고 우리는 믿고 싶지만 보통 사람들은 진실되지 않다가 더 베이스인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좋게 좋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고요. 혹은 자기 편한 대로 말하거나 자기를 위한 말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위한다고 하면서 배려라고 말을 던지면서 자기를 위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이꼴 좋은 사람이 아닐까라고 착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통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일까에 대한 굉장히 고찰을 많이 해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또한번 드리면 굉장히 충격을 받으실 것 같거든요. 되게 철학적인 얘기기도 하면서도 근원적인 얘기기도 합니다. 이 얘기는 제가 다음에 할 말이 되게 많기 때문에 따로 한번 얘기를 드려볼 텐데, 저는 수업할 때이 보통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꼭 하셔야 돼요라는 얘기를 하면서 보통 사람에 대한 얘기를 정말 정말 깊이 있게 다루거든요. 그걸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하면요, 나만 항상 우울하고 힘들고 지치고 피해보고 손해를 봅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고 사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큰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좋은 사람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일단은 버려야 돼요. 어쨌든 이런 얘기를 깊이 있게 다루는 거는 뭐 수업에서나 다른 영상에서 제가 그냥 그거에 대해서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일단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잘 이해만 하셔도 여러분들이, 아, 나만 너무 진실되려고 했나 보다. 이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성이 떨어진다, 융통성이 떨어진다로 해석이 되는 거였구나. 내가 생각한 융통성이 떨어진다라는 파트는 이런 파트가 아닌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당연한 거. 나한테는 되게 진실성이고 당연한 포인트가, 아, 이게 사람들한테는 융통성이 없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구나에 조금은 충격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질적으로 진실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뭐 양심이 좀 개발이 많이 된 사람들은 당연히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도 이렇지 않을까? 이건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사실은 이런데 말을 다르게 하려고 하니까 이 내면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하는 타이밍이 늦어지고 버퍼가 자꾸 걸리니까 남들도 그런 내 모습을 응? 이렇게 좀 이상하게 보기도 하고 나도 반복되는 그 모습에 아, 내가 말을 잘 못하나 보다라고 이상한 인지 오류가 생겨요. 내가 왜 말이 잘안 나오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고 반복되는 내 행위의 모습과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이 딱 중간 지점에서 만나면서 해석이 잘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해석집이 틀린 거예요. 해석집 자체가 이게 판매가 되면 안 되는 건데 판매가 돼버렸어.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고
그걸 팔아버린 거야, 남한테. 자기가 그 해석집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지 사람들이 오해를 해도 자기가 해석집을 내놓으면서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준다거나 아, 그렇게 생각하실 법도 한데 아, 사실은 이런 겁니다 라고 나이스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을 이럴 정도의 나 안에 정확한 해석이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만 하는데 그런 거 없이 매번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보고서 피드백을 그렇게 한다, 판단을 이렇게 한다. 내가 긍정을 해버린 거예요. 아, 그런가? 이러면서 이게 이제 자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을 불러일으키는 게 이 모든 것이 진실성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뭐 거짓말을 하세요. 본인이 진실을 말하는 거를 좋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만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게 바보같이 보이거나 문제성 말하기로 보이거나로 연결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떠한 인지 오류가 지금 내 진실성에 붙어있다라는 거죠. 이걸 떼야 돼요. 진실성이라는 것만 딱 놓고 보면 나쁜 게 아니에요. 고결한 것이기도 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순수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고 사실이라고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내가 말하는 것에 문제를 생기게 했냐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굉장히 철학적이고 깊은 얘기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정말 잘 이해만 하신다면 굉장히 마음적으로 홀가분해지고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가서 사람들을 대하게 되면서 인간관계에서 저도 굉장히 여유로워져요. 여러분들이 타고난 좋은 기질이란 게 있는데 진실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런 게 있지만 이런 게 보통 사람들과 붙었을 때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잘 모른다면 독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까지 자기 방어를 하고 자기 보호를 하는지를 연축성이나 이런 발성장애 끼가 있는 분들이 잘 몰라요. 완전 다른 부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정말 기질적으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보통 사람들과 이런 발성장애가 올 수밖에 없는 기질을 갖고 계신 분들의 그런 성향이 말이에요. 타고난 그런 기질이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 쪽보다는 이제 이런 발성장애가 있을 수밖에 없는 기질로 타고났거든요. 타고나기를. 선생님 어떻게 알아요? 하는데 저는 스스로 알고 있는 것도 있었고 나이가 들어서 기질검사라고 해서 한 600문항 정도를 이렇게 검사를 해가지고 정신병원이나 그것만 다룰 수 있는 전문 교육기관이나 이런 데서 그 과학적인 해설지가 나옵니다. 그것도 해봤을 때 객관적으로도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저는 기질적으로도 굉장히 그런 분들과 닮아 있어요. 제가 만나는 그런 분들과 기질이 정말 많이 닮아 있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그런 걸 해보실 수 있게끔 제가 1년 안에는 그런 서비스까지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기질 검사나 뭐 성향 검사나 이런 게 정말 병원 측에서 하는 수준의 그런 것들을 하실 수 있게끔 교육 서비스까지 제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도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안 보이나요, 선생님은? 저희랑 완전 다른 사람 같은데요. 저희를 지도해 주시니까요. 저희를 고쳐 주시니까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런 사람이어서 잘 알고 그런 사람에서 초월하는 단계로까지 갔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많이 저를 바꿔놓은 거예요. 태도로서, 이제 성격적인 부분으로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뭐 사람 성격 안 바뀌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바뀌지 않는 성격을 다 초월 단계로 이렇게 끌어올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을 이렇게까지 초월의 경지로 바꿔놓을 수가 잘 없는데 본인은 이게 초월의 경지에 가 있네요 라는 진단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팩트가 저한테 객관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저는 더 스스로 확신을 가지게 된 것도 있고 뭐 제가 또 스스로 알고 있는 부분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에 대한 탐구를 굉장히 예민하게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자기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저를 표현할 수 있을 정도거든요. 일찍부터 뭐 뇌과학이나 다양한 것들의 인간 심리 오직 이런 거에만 저는 몰입해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리를 잘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그런 기질을 여러분들과 같은 기질을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성격적으로 그것과 아예 다르게 초월적인 경지로 저 스스로를 개조를 시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개조가 되는지를 누구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도 저를 소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이런 체계를 만들어 가야만 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배워야 돼요.
이 모든 경지가 보통 사람을 이해하는 데서 와요.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나만 계속 이해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나와 같지 않을까? 이런 착각에 또 빠져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보통 사람들과 나는 다를 수 있어요. 정말 많이 다를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없이 나만 연구하고 나를 기준으로 사람 탐구를 했다? 사람들 다 나 같은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만 상처받고, 나만 섭섭하고, 나만 우울하고, 나만 괴롭고, 나만 목소리 고장나고, 나만 말하기 어렵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건지가 어디에 있다고요? 자기 자신의 기질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도 오지만 이런 초월의 단계를 겪지 못해서도 지금 거기에 고립된 것도 있고 플러스로 나를 벗어나서 세상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세상에 존재하는 보통 인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이해를 못하니까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사는 내가 미치겠는 거예요. 죽겠는 거죠. 그게 목소리 병으로 나타났을 뿐입니다. 제가 또 자주 하는 말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보통 크게 세 가지로 증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첫 번째, 가장 공통적인 게 몸이 아파요. 그러니까 되게 대표적인 게 그거죠. 위장염, 뭐 위궤양 이렇게 거의 뭐 장염 이쪽으로 오죠. 위염, 역류성 식도염 이런 라인으로 굉장히 많이 옵니다. 이게 또 잠과 식습관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긴 한데 어쨌든 몸으로 드러나는 스트레스의 증상은 이런 식으로 장기 어디가 불편해요. 아파요. 이게 가장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항상 뭐 위장약 달고 살고 이런 현대인들이 많은 거예요. 술을 안 먹어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스트레스가 피부로 드러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갑자기 환경이 바뀐다거나 사람들 사이에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을 때 피부가 완전 뒤집어지거나 피부병, 발진, 가려움증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만성 가려움증이 생겨가지고 항히스타민제를 거의 한 5, 6년을 쭉 먹어야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 갑자기가 언제예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폭발적으로 받았을 때. 그럴 때 이제 피부병으로 그게 보이는,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희소하긴 하지만 정도 차이인 거지. 그러니까 정말 심한 증상이 희소하다라는 건 거지. 스트레스가 어디에서 다 드러나냐면 목소리에서 다 드러나요, 여러분. 말을 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목소리가 점점 변질됩니다. 이렇게 스트레스가 세 가지로 몸을 가지고서 발현이 되는데 이 세 가지 중에 목소리가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세 번째인 거죠. 여러분들은 피부가 뒤집어지거나 위장이 딱히 크게 아프지 않은 사람으로서 이게 분산이 돼서 조밀조밀조밀하게 이렇게 아프신 분들도 있고 목소리가 적당히 안 좋으신 분들이 있는데 목소리가 정말 완전히 안 좋아지는 케이스는 이쪽으로 거의 뭐 다 쏠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유가 있겠죠. 평상시에 목이 좀 약하고 신체 구조상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습관이 역시나 평상시에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도 분명히 이유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을 오늘 차치를 하고서라도 여러분들이 기질을 이해를 하고서 보통 사람들을 이해하고 보통 사람들과 살아나가야지 보통 사람들을 이해를 안 한 상태에서 못한 상태에서 보통 인간들과의 그룹에서 사회활동을 하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학교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사람이라는 이 카테고리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정립이 다시 되어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자극을 한번 드려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제 얘기를 다시 한번 더 곱씹고 곱씹어 보십시오. 중간에 제가 다양한 또 다른 얘기들도 집어넣어서 얘기를 했지만 핵심을 잘 잡으셔서 반복적으로 이 영상을 돌려보시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또 궁금하신 점이 생겼다. 그러면 언제든지 편하게 DM을 주시거나 카톡이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또 수집을 하고 답변을 영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역시나 컨설팅 바로 의뢰를 하셔서 저와 직접 만나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수업을 꼭 한 번은 받아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고요. 질문 받겠습니다.